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도 심하고 나빠서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느꼈던 건데요. 제가 그 80년대 후반부터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예전에는 30년이 안 됐을 때는 대략 30년 됐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30년이 넘어간 다음에 쉬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입니다. 80년대 후반에 그때 처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제법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익이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착각을 했냐면 야, 내가 참 주식 투자를 잘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전 이제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저 외우는 건 잘 못합니다. 근데 나름 수학은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수학보다 더 잘하는 게 있죠. 뭐 저희 회원들 많이 합니다. 저 포커 아주 잘 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저의 강의장은 진짜 그 실내 강의장이 아니라 잔디밭이 강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도서관에 앉았으면 제 친구들이 와갖고 안 어울리는 거죠. 제가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 여기 왜 앉아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제대하고 나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내가 공부 안 하고 고생하면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결혼해 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내 애는 무슨 죄가 있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1, 2학년 때 성적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맨날 컴팩트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그러는데 팩트입니다. F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서부터는 좀 달라졌죠. 여러분들 가까이 제가 LG 매니아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맨날 CD인데 어떻게 LG를 들어갔을까? 예, 3학년 때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어 잘 못하고 나름 수학은 하고 포커는 더 잘 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착각을 했었냐면 제가 주식 LG 들어가자마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월급은 저리 가라 했었어요. 오우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을 더 늘리고 결국 맨 끝에는 어떤 상황까지 결정했냐면 다이던 LG를 그만두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 퇴사해갖고 저희가 회사를 만든 게 지금의 현재의 전신입니다. 대한투자연구소. 근데 이때 같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한국경제TV에서 같이 전문가 활동하고 있는 한옥석 소장 있죠. 아주 사람 정말 진국입니다. 저는 이제 TV에서 한옥석 소장이 이렇게 할 TV 나올 때 물론 다른 데도 한국경제TV를 보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나름 모니터링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에도 너무 빠르게 막 속도가 막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옥수 수장이. 어쨌든 사람 정말 진국입니다. 같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착각을 했다 그랬죠. 와, 이거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나름 수학을 잘하고, 포커는 더 잘 치고, 그래서 내가 이 머니게임을 정말 잘한 거라는데,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착각했을까요? 이때 시장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데나 찍어도 주가 올라가게 되는 걸 전 착각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주변에서 다 빌렸고 또 이때는 제가 LG 다닐 때는 주식 박사로 소문이 나갔고 주변에서 주식을 저한테 많이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주 아시죠?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많은 주식을 제가 앉았을 때마다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했고 나와서 한옥수 수정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게 92년 4월부터 98년 8월인가 하여튼 주가가 밑으로 엄청나게 89년서부터 주가가 92년 8월달까지 주가가 내리꽂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이때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내가 무엇을 사도 먹지만 시장이 약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가만히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을 보시죠. 어느 방송을 가든 항상 저는 종목 이전에
종합주가지수 판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오늘도 종합이 급락했죠. 제가 바로 어제 공방이었거든요. 뭐 신규 새내기위원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여기 이렇게 볼게요. 뭐 여기도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여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입하셨잖아요. 이분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건 뭐냐면 현금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얼마? 50%. 그다음에 신용 있나고 여쭤본 겁니다. 신용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결국 내려갔다 올라오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냐가 문제이지. 근데 내가 속칭 존버를 하려면 신용은 내가 아무리 갖고 버티고 싶어도 이렇게 급락할 때는 이건 그냥 깡통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현금이 있으면 새로운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중에 딱 한 명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 존목 안 줍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지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지수를 설명하는 방법이나 종목을 하는 방법이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1등급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3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1등급입니까? 아니면 특급사랑 특등급입니까? 아마 지금 어제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밌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종합주가를 대입하듯이 종목만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뒤에 가서 종목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이 막 뭐라 하셨어요. 강의 방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해시키, 왜냐면 사실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제가 방송할 때 조금 뭐랄까요,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 같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공인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신 대답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도 제가 대략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잠깐 하나를 볼게요. 하나를 보시면요. 오늘 혜택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좌 플러스 3개월. 그 다음에 오늘은 혜택이 그 ETF네요. 3개월. 뭐 알파고는 뭐 맨날 들어가는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요게 66만원이고요. 1668-4354 여기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좀 빨리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가입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내가 또 만기도 많이 남아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나는 뭐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시면은 요거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일 때 가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거 담당자가 이 얘기 들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앞에 조건이 워낙 좋았었어요. 1년 패밀리 회원을 했었죠.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건 조건이 조금 뭐랄까요, 저렴하진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급한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요거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이 있을 때 가입해드린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제가 착각을 크게 썼다. LG 나와서 정말 너무 고생했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자서전 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한국경제TV 항상 제가 빚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 인생이 한국경제TV에서 강의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후배 전문가들은 저를 롤모델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너무 뭐 제가 책임감도 느끼고, 또 특히 여러분한테 빚지고 있죠. 항상 박수 쳐주시고, 제가 어제도 누가 뭐 좀 그런 얘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강의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강의인데 왜 그러냐고, 항상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종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합을 이렇게 보시면요, 재료가 있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있잖아요.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은 이게 올라가도 가짜입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이 장은 올라가도 가짜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장 올라갈 때 있었죠.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어떤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신문한테 그런 얘기 했죠. 좋은 거 하나 있고 나쁜 거 하나 있는데 뭐를 먼저 얘기하랴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는 얘가 올라간다는 사실이고, 올라갔죠.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얘가 좋은 거는 올라간다라는 사실이고, 여기 또 내려왔을 때도 얘는 올라간다. 아, 왜냐하면 파동이 5파동이다. 5파동은 1, 2, 3, 4, 5.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 1, 2, 3, 4, 5. 그러면 일단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얘도 1, 2, 3, 4, 5니까 방향을 바꾸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럼 나쁜 건 뭐냐? 자, 나쁜 건 뭐냐면 얘는 가짜 상승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상승, 뭐 가짜 상승, 뭐 뭐냐? 가짜 상승 그냥 반동을 주로 주는 거고요. 이게 가짜 상승. 그리고 나쁜 거 뭐냐면 얘 올라가도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올라가더라도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서 그 조 바이든하고 그 푸틴 대통령이 결국 정상회담에서 좋은 대로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또 두드려 맞습니다. 왜? 주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잠깐, 주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부로 실망고문 하지 마라. 특히 제가 아주 정말 나름대로 잘했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 여러분께 도움을 줬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장이 폭락하기 전입니다. 아, 자, 240선 아래에서 얘가 여기 대드 나왔잖아요. 240선 아래에서 얘가 엔파동 올라가지만, 여기 얘가 이제 이게 들었다가 빠질 때, 오일선이 들었다가 빠지는 걸 오하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선이 들었다 빠지면 얘는 많이 빠집니다. 바로 요 자리였죠. 보십시오. 내려갔다가 얘가 여기 들어줬죠. 들었다가 말 때 훅 빠졌죠. 이때 여러분들 양매수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양매수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양매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위로 간다와 아래 간다가 동시에 나옵니다. 위에 간다가 100만원, 아래 간다가 100만원 벌었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본전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크게 터지면 얘는 한마디로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빠질 때 얘가 10배수가 터졌습니다. 대략.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100만원 100만원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 하다 보면 100만원은 깡통 재료가 되지만 밑으로 간다 100만원은 1000만원이 된 거죠. 그럼 나는 2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만원이 됐으니까 나는 800만원을 벌은 셈이 되는 겁니다. 양매수 프레임입니다. 이때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중국보다도 나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려가도 하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이게 정별해서 내려갈 때, 이게 역일자가 아니면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직전 저점도 주가가 뜹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들었다가 여기 위쳐 내려갈 때, 이게 역일자가 내리는 구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보다 나쁘다고 한 겁니다. 아마 이때 찐팬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토요일 날 라이브로 공개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 저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럴 때, 내가 좀 더 줄여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소진 그래도 덕분에 리스크 관리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세요. 저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10만 갖고 강의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매번 간다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여전히 매번 간다고 한 데에 걸려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일단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때려주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장대 음봉 때리고 여기 아니면 흑산명 나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장대목 나오죠. 하다못해 제가 미국까지도 여러분께 방송할 때 인버스 배팅을 걸어놨습니다 라고 하신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장대목 줬죠. 이렇게. 특히 이런 그래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양봉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앞에 양봉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내려온 거. 이게 아주 나쁜 모양입니다. 이거를 음포선이라고 합니다. 음봉이 양봉을 이렇게 감싸는 거. 그러니까 매물이 감싸는 거를 음포선입니다. 이러면 얘가 보통 주가가 수직하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러네요. 뭘 걸었냐면 요런 걸 보면서 여기다가 QQQ.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이 나사가 올라갈 때 수익을 주는 거를 우리가 QQQ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인버스를 걸었어요. 인버스를 걸었는데 SQQQ를 걸었어요. SQQQ는 뭐냐면 얘가 10% 밑으로 빠질 때 얘가 인버스 프레임은 10% 올라가겠죠. 근데 SQQQ는 얘가 3타임스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배에서 올라가니까 30%가 수익을 줍니다. 누차이겠죠? 아마 지금 저희 찐팬분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주시장의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왜냐하면 3대 패권도 갖고 있고 경기 사이클이 우리보다 기록지가 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2배 이상 길고 여기는 10년짜리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는 항상 제가 긍정적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 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제가 갔을 때 미국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내일 요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뭐 이러면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무료로 도우시면 됩니다. 꼭 뭐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금액이 작거나 아직 못 알아들으면 그냥 회원 가입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장중에 무료 방송도 하잖아요. 두 번이나. 그죠? 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와서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강력하게는 미국 증시마저도 제가 인버스를 걸어둔 상태 있습니다. 아마 연디지 구별하는 방법은 누구나가 미국 증시가 좋다는 건 알아요. 보세요. 길게 볼게요. 소위 존버라고 하죠. 버티면 먹는다. 아, 맞아요. 미국은 버티면 먹는다. 근데 이게 버티면 먹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주가 빠질 때도 그렇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시장이 1년 이상 빠지면 넉다운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늦게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LG 다닐 때 전 제가 똑똑해서 돈을 벌은 줄 알았는데 이건 시장이 받쳐준 겁니다. 시장이 내려가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웠어요. 정말 너무나 고생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군대 제대하고 나면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힘들었듯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한옥수 수장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렇게 강하다고 자신을 하는 진짜 저한테 만약에 국민연금을 맡겨주잖아요. 지금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한테 국민연금을 맡겨준다면 저는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이 미국 주식을 상당 부분 할 겁니다. 미니멈 저는 저한테 자유롭게 맡겨준다면 제가 그러니까 전략가가 되는 거죠. 항상 시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가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디 속하는 거냐면 전략가 속하는 건데 미국 주식에 대한 뭐 확대할 때가 있고 줄을 때가 있는데 미니멈 3분의 1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왜? 여기야말로 존버하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이 얘는 찬스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찬스냐는 거죠. 주가가 꺾어진데 여기서 사서 1년 동안 개고생하면은 이건 찬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내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미국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 고점으로부터 한 10% 빠졌거든요. 근데 올라간 거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아직까지는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시장 꼬락서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말 화나는 거. 우리나라시장 꼬락서니 한번 보십시오. 예,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그죠? 뭐 코삭도 그렇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무슨 뭐 스톡 옵션이다 해서 먹튀. 알죠? 어디 얘기하는지. 먹튀 논란. 그 다음에, 우리가 찐빵을 샀어요. 그죠? 찐빵을 샀습니다. 찐빵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안에 안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찐빵의 맛은 이 안에 안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안고를 싹 빼서 물적 분할한다. 그럼 나는 나한테 뭘 주느냐? 이거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껍껍데기만 갖고 있어라.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래놓고 우리한테 주식 투자라고요? 제가 TV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제 TV 이렇게 했으면 또 제가 또 저기 저 우리 TV 틀다 보면 이제 한국경제 TV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박문하 이사님인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죠. 워낙 뭐 박식하시고 박 이사님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아주 저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놓고 무슨 주식을 합니까? 이게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게 사실 이상합니다. 이렇게 놓고 무슨 뭐 외국이 뭐 공매도를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공매된다. 물론 공매도 필요합니다. 주식쟁이가 공매도를 갖다가 없애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쪽 방향만 가겠다는 거. 아, 좋습니다. 다 공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이따위 짓을 하느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뭐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못 와전이 돼버리면요. 이게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올림픽 기간 중에 푸틴 대통령하고 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시진핑하고 어떤 계약 맺었습니까? 30원짜리 천연가스 공급 장기 계약 맺었다 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뉴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이미 그러면 이때 이미 저 누구야 푸틴은 마음을 먹었나? 우크라이나 들어가기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환율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국과 대만의 문제로 이게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러시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함대 어디 있는 거 갖다 빼겠습니까? 갔다가 여기 있는 거 갖다 빼겠죠. 뭐 태평양 함대라든지 갖다 빼겠죠. 그럼 또 중국이 비게 되죠. 근데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두 군데를 동시에서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이 이게 연결, 이게 고리가 약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도 그렇고 고리가 굉장히 약하죠. 이때 다 느낀 거죠. 푸틴의 공격이 들어오고 중국의 공격이 들어온다. 힘들죠. 그럼 어디가 또 흔들겠습니까? 한반도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리스크를 같이 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장이, 흐름이. 그나마 지금 어디가 빨리빨리 떠줘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이 미국이. 왜냐면 미국이 다시 직전 쳐왔으니까 얘가 들어줘야, 그래야 우리도 좀 들어줄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지금 여기서 들어줘도 이게 아직까지는 잔이 가짜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240 아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요 주가가 흘러가는 요 모양은 제가 어디를 자주 가지고 보드렸냐면 보실게요. 이건 자꾸만 이렇게 반복시키는 이유는 그냥 대가 2018년도 얘가 10월달 장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보시고 그러면 끝났는데 이게 제가 교육 쪽에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가서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문제는 이게 똑같을지도 모르면 그건 정말 문제였습니다. 주의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내가 알 때까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네? 빅데드죠. 세상의 모든 주기 240 위와 아래로 나뉜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위에는 꽃길이에요. 근데 이 아래는 가시밭길입니다. 여기는 이 아래는 일단 죽여놓고 이 204의 아래는 같지 않아요. 장을 죽여놓고 가격으로 죽여놓고 기간으로 죽여놓고 그 다음에 얘들이 만만한 것을 봤을 때 모아가는데 그때 모아갈 때 모습은 이렇게 하이캔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여놓고 한번 들어주잖아요. 또 걸려온다. 일반들이 또 한번 또 죽입니다. 이걸 로우캔들이라고 해요. 이게 엉대가 처짐을 로우캔들. 지금 보시죠. 이게 들어가도 이게 똑같이 이게 가짜라는 게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확 죽여놨죠. 가격으로 죽여놨죠. 최소한 지금 뭐로 죽여놓을까요? 기간으로 죽여놓은 겁니다. 올라갔다. 사람들 다 이제 다시는 또 주식 안 한다고 하겠죠. 마음속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본전만 갖다 놓으면 다시는 안 한다. 과연 그럴까요? 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면요. 또 뒤에 가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신경 쓰고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돌았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올라가도 얘는 아직은 가짜다. 올라갈 때는 내가 어떤 종목, 이렇게 엉대가 처져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여기처럼 이게 올라간 종목은 3분의 1씩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저희도 물량을 많이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줄인 종목군들이 저희도 있어요. 하지만 현금을 항상 강조하고 일정거리 현금을 챙겨주고 항상 그걸 기본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장은 아직은 가짜다. 요번에 들어준 것은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은 아직까지는 얘는 반등을 들어줘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꾸준하게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미국 증시는 졌는데 어디가 급락을 줬냐면 한번 보시죠. 뭐 그냥 보시면 그냥 나오죠. 어디가 급락을 줬겠습니까? 해외 대표 지수 중에서 쭉 가보죠. 쭉 가보면은 러시아 보시죠. 아, 대폭락입니다. 13% 대폭락이죠. 그죠?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환율은 하나 더, 그리고 환율은 급등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나 이런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중간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환율이 급등 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환율 차트 그러면 굉장히 경기를 입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이걸 오늘 제가 환율 차트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환율. 러시아. 내가 얘를 어디 화면 어디 갔죠? 러시아. 화면에 제가 여기 있네요. 맨 끝에 러시아 환율은 급등을 줬습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고 아니면 러시아 환율이고요, 달러가 기본 베이스가 된 그죠. 우리가 원 달러 그러지만
사실은 달러가 기준, 달러 원인 거죠. 요게 기준이 됐을 때, 지금 보시냐면, 1달러당 몇 원이니, 1달러당 몇 루블하니, 1달러당 몇 엔이니, 1달러당 몇 위안이 그럴 때, 이 달러가 기준일 때, 기준이 달러일 때는요, 보세요. 이걸 환율 그리지 말고, 이걸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생각을. 그러면 자, 이거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내리겠어요.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거죠. 이건 삼성전자가 강세인 거고, 이건 삼성전자가 약세잖아요. 요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방금 달러입니다. 네. 어느 나라 환율 차트나 달러가 기준일 때, 원 달러이든 아니면 원 엔이든 원 뭐 위안이든 1달러 기준 얼마냐 그럴 때는 그 그래프는 달러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가 강세입니까? 예,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 뭐가 약세인가요? 예, 루브라가 약세인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돈가치가 급락을 준 거죠. 러시아의 주가가 급락을 준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어디에요? 돈바스 지역의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진격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게 약세상 보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풀어볼게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국제정치, 제가 항상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때 읽을 때 또 관심이 깊으니까요. 여기 쭉 수집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악재로 주가가 빠지고 전체가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를 다루는 국제정치 전문가들 어떻게 보느냐. 여전히 51대 49의 개념.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뭐 정말 뭐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50명 그렇다는 게 아니라 51대 49의 개념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가 그래도 더 높은 쪽입니다. 선생님 지금 돈바스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 이건 국지전이죠. 그 지역. 그죠? 국지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면전이요. 전체 영토를 중심해서 싸우는 이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제가 만약에 뭐 이 돈바스 지역이고 뭐고 러시아가 했을 때는 제재 조치가 따르겠죠. 지난 2014년도에 바로 크림반도 이거 합병일 때도 제재 조치는 취해졌죠. 그럼 제재 조치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뭡니까? 당연히 원유와 가스에 대한 거죠. 특히 원유는 12%를 러시아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특히 25%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데도 지금 그 러시아가 그 마켓이요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40% 가까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못 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크겠죠. 러시아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트라우마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트라우마는 언제냐면 1991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틀러나 아니면 나폴레옹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91년대 트라우마 뭘까요? 구소련이 그 강력한 구소련이 핵도 갖고 있는 그 소련이 러시아 연방처럼 땅덩어리 돌고 그 파워가 큰 구소련이 무너지죠. 물론 무너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의 위기죠. 유가가 급락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무너지게 되면서 구스토리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만약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다 저질러 나갔고 만일 유럽에 가스를 팔 수 없다 그러면 재정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거기다 어떤 해치의 영역으로 푸틴은 누구를 시진핑과 소위 짝짝꿍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푸틴은 지난번 국호초에서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했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뭐 위통 벗고 말 타는 모습이나 아니면 유도원 선수 모습이나 근데 인상을 딱 봐버리면 야 저거 굉장히 무섭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엘리트입니다. KGB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씀이세요. 저렇게 우크라이나에다가 분쟁적을 만들어놓은 이유도 저렇게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 내전이 있는 나라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네가 원해도 뭐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어도요 저렇게 분쟁이 있으면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삼키겠다고 들어갔을 때는 이 압박은 굉장히 크겠죠.
다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중국에 3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의 트라우마 같다는 건 무엇이 뭐냐면 유럽에서부터 유라시아 그러잖아. 이 러시아까지 여기 이 통로가 어떻게 되냐. 여기 평원입니다. 그냥 러시아까지 말 달리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예전에 1990년에 동독이 서독과 합병됐을 때 고르바초프가 요구한 것이 있었죠. 더 이상 나토가 동독을 중심해서 동진하지 마라. 또 미국을 중심해서 서방이 약속했어요.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이 1인치도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그건 1999년도부터 무너졌습니다. 2004년도 다요. 1999년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전부 다 나토로만 갔고요. 2004년도는 소비에트 연방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였던 그 발트 3국도 전부 다 나토로 넘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줄여서 전체로 그러니까 유럽과 그다음에 러시아 이 사이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꾸만 자기들을 중심에서 옥을 재우는 거죠. 계속 푸틴은 경고선을 했습니다. 근데 먹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식하면서 러시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한마디로 개무시했었죠. 그 개무시했던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차산 주주하면요. 우리가 매번 우리가 듣는 거는 서방 입장에서 서방 언론 중에서 전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나쁜 우리 입장을 보면 푸틴 나쁜 놈 저놈 때문에 주가 빠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을 볼 때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알고 욕하자라는 거죠. 푸틴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법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만친 경고사인을 하고 이미 구소련이 무너질 때 동독을 서독한테 넘길 때 이때 이미 서방세계가 약속했던 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쪽은 독일 나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죠? 그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일본 천황 이 또라이 삼형제가 이쪽은 편을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있었느냐 바로 구소련이 있었고 여기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전 한번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이 독일이 정말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는데요. 이 독일군을 정말 엄청나게 혼쭐 내줄 혼꾸멍 내준 군대가 누구냐 바로 소련 군대입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됐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났을 때 독립됐을 때 전 세계가 미국과 손으로 양분되는 겁니다. 소련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 세계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아 이게 참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갖고 있구나 해갖고 이런 얘기 했을 때마다 항상 제가 공부합니다. 방송에서는 써먹지 않아도 아 이 큰 맨날 빅픽처를 보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분해서 가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이후에 미국이 국제정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양분해서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2차 세계전 때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독일이나 일본이 식민지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약을 맞으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가져가게 되고 미국이 원래 보호주의 무역이었는데 자유주의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서 너희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물건 팔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또 돼갖고 몇 년도입니까? 80년대네요. 1980 너무나 물건들을 많이 팔아먹다 보니까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 프라자 회담에서 야, 너희 지금 1달러당 너 1달러당 250엔 하는 거 야 이거 확 이거 줄여야 돼. 너희 너무나 많이 흑자가 나잖아.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한 120, 130엔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1990년대 결국은 일본은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일본이 이렇게 물건을 데이터 팔아먹게 된 것이 뭐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를 하면서 미국은 소련을 둘러싸기 정책.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전부 다 친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아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식민지를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결국은 성공을 거둬서 소련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소련이 1991년도에
옐친이 땡쿠일러 감시 연습하면서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제를 자처할 필요가 없죠. 다른 때는 언제든지 미국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달려간 것이 월남전에도 달려갔고요. 우리 6.25 전쟁 때도 달려갔죠. 무조건 이데올로기 전쟁에 남는 게 없어도 미국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달려가죠? 중동 달려가나요? 예전에 석유 없을 때는 중동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빼는 거죠. 아프가니까 다 빼는 거죠. 모든 병력을 중국 근처에다가 집중하고 있죠.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디가? 러시아가 문제가 터진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다 있는데 이게 러시아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이쯤 되다 보니까 일부 사람 중에서는 차라리 조 바이든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였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일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워낙 우유부단하고 하는 정책이 외교만큼은 잘한다고 했던 조 바이든이 외교가 엉망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되면 양쪽을 상대해서 싸울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anyway. 결국 이렇게 뭔가 굉장히 뒤죽박죽 막 돌아가는 그 현상들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러시아 군대가 보낸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왔는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국제정치학자들이 바라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난번에 크림반도 넘어갔잖아요. 친러니까요. 여기 돈바스, 그러니까 이 동쪽에 붙어있는 쪽은 친러시아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쪽 이 서방에 가까운 거는 그러니까 유럽이 되고 싶은 겁니다. 유럽 속에 포함되고 싶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헌법에도 이미 그게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는 홀로 남게 된다는 거죠. 홀로 남게 된다는 거죠. 뭐로 뒤덮인다는 겁니까? 유럽으로 이렇게 뒤덮인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왔을 때 후세 러시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막고 여기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조지아 그래서 지난 그 2008년도에 그 어딥니까 중국 하계 올림픽 때 결국은 부시한테 나가서 우리 러시 저희 조자 우리 먹으러 들어갔어. 부시의 깜짝 놀란 그 표정이 방송에 잡히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저때 상황이란 겁니다. 국제 정치 상황이. 그러면 아까 51대 49에서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거야 하는 것은 러시아의 안보의 유비 무슨 경제고 뭐고 그거 전에 러시아 안보의 유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자 를 쳤던 것처럼 크림반도로 가져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친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재정이 아주 튼튼합니다. 예, 네.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더라? 지금 얘들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니까요. 재정도 지금 국가 부채도 한 30%인가 한 30-40%인가 굉장히 재정도 튼튼하고요. 지금 달러도 엄청나게 많이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잘 쉴 정도로 충분하게 챙겨놓기 때문에 뭐 유럽이 제재를 가한다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가 버틸 수 이게 지금 러시아의 전쟁 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49 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역시 친유럽으로 나토로 이렇게 가져갈 때는 친다라는 거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라면 51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물론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쪽은 뭐 석탄이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보면 세계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잖아요. 밀 수출, 옥수수 수출, 그죠? 아, 이 넓은 땅 이거 가져서 뭐 합니까? 자기도 땅 넓은데, 그죠? 여기 가지면서 자기네가 손해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밀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먹었다고 칠게요. 그럼 보세요, 나토가 밀고 들어와서 여기를 바싹 러시아를 갖다가 바싹 가서 나토가 국경을 접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서 나토고 국경을 접하나? 똑같잖아요. 오른쪽으로 접하나? 왼쪽으로 접하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진정 원하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세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푸틴의 측근도 푸틴이 무슨 마음을 먹을지 모른다는데 그러나 푸틴이 바보가 아니라면 아까도 했지만 푸틴이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상 구태 여기까지 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원론으로 가면 국제정책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을 때 돈바스 지역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친러니까. 두 개 뭐 분리독립이 인정했던 이쪽을 넘겨주고 여기서 봉합하는 이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요. 아, 여기 러시아군이 뭐 평화유지군이 뭐 우크라이나 들어간다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이 정도까지, 아, 이 정도 도르는 수술하려면 피 안 흘리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땅덩이가 어쨌든 찢겨 나가는 거잖아요. 크림반도에서 요거를 감내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모르죠. 이건 뭐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서 저 남과 북에 나눠줬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무슨 심이 있습니까? TV 보니까 나무총 갖고 연습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상대가 러시아입니다. 1940 지금 안전보장 이사국은 다 깎았잖아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전 세계 세금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완전히 이번에는 푸틴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스타로 등극한 거죠. 그죠? 요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할 때 매수에 두는 사람은 그래도 확률을 다 뱉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선에도 돈바스 지역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뭐죠? 또 다른 또 친러 성향이 있는 쪽에 또다시 제2의 조지아, 제2의 돈바스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때마다 시장 흔들겠죠. 하지만 이것이 전면전이 아니라면 결국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무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쪽의 선택입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미국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잖아요. 그래도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2편 꼭 들어오십시오.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한다면 전쟁 때문에 빠진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라는 거니까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여러분 잠자리 드지 마시고요. 이건 이거들이 인정하면서 다만 다음엔 아, 꼭 내가 시장 분석을 해야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장 분석만큼은 정말 빅픽처만큼은 틀리지 않습니다. 얘는 올라가도 가짜입니다. 얘 올라가도 가짜입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 투명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다만 올라갈 때는 내가 이렇게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무슨 의미냐면 여기 주도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주도주 패턴 같은 걸 이제 아무거나 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태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240 위에 있거나 이래서 아니면 하이트지로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는 빨간색이 하이캔들이죠. 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가 빨강일 때 얘는 여기가 빨강일 땐 이게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외바닥 빨강일 때는 가짜 반등이에요. 지금 종합이 가짜 반등이 올라가도 근데 얘가 쌍바닥이면 여기 있던 진짜 빨강 진짜 반등입니다. 얘가 이러한 스타일 종목으로 바깥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전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일로요. 또 이걸 또 하나 동봉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 가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 손님 알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큰 맥의 흐름이 정말 딱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고 내는 가입하고 그러는데 안 틀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슨 뭐 점쟁이인데 맨날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담이 주목낼 거야. 그럼 여러분께 보직이 내십시오. 어우 좋았어요. 상담이 가입낼 거야. 그럼 여러분께 주목내십시오. 좋았어. 근데 상담이 주목낼 거야. 그래서 뭡니까? 주목 가입. 그럼 이제 뭐가 보직이. 이제 상담에 보직이 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열이 되는데, 상담에 주목을 냈어요. 그때 저희는, 여러분들, 얘들이 주목 냈습니다. 얼른 해지할게요. 보직이 낼게요. 이게 보고 내는 가입입니다. 우리한테 두 번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세요.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제가 TV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아니, 무슨 제뉴리 팩트를 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녹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제뉴리 이펙트 강조했던 사람들 때문에 녹은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거 아니 보고 내도 되는데 이거 왜 제뉴리 이펙트라고 하냐? 폭락쳤습니다. 깡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손실은 여러분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좋아하냐? 무조건 밀어붙인 사람 좋아합니다. 응? 여기 계좌랑 깡통 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든 아닌 거죠. 봐야죠. 보고 내는 가입 그걸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은 계속 이런 모습을 주가 시킨 적 없겠고요.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정세는 급변하는데 그래도 이럴 가운데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쏴줄 만한 이런 그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테마성 종목군들. 그건 역시 다른 종목군보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있는 종목군단들이 당연히 좋겠죠. 그 종목군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단들의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뭐 잠주에도 제가 꾸준하게 공개 강의나 아니면 TV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죠. 그 종목군단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시고 이제 항상 얘기지만 지금 뭐 쫓아가거나 그런 장이 아닙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군이 오늘도 장주에 마이너스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하단 밑창으로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은 배팅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가가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조금 약세현상 보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단에서는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하단에서는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종목군이어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첫 번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폴더블 폰 관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해지의 영향으로 이게 또 언제 뭐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요. 뭐 도시가스라든지 농업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은 패턴에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어제 공개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누가 마치 이 종목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인터플렉스. 혹시 이 방송 오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인터플렉스. 보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빨강이잖아요. 좋잖아요. 발의 방향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합니다. 저희 그 신규 회원님들도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발의 방향, 여기 월자를 누를게요. 누르면 발의 방향 위에 있죠. 특히 240선 위에서 양봉을 주는 종목, 240선 위에서 양봉을 주는 종목이 항상 주도주의 섹터에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빨강이 특히 보십시오. 양, 양이죠. 그죠? 하이캔들이라고 그래요. 높아지는 거를. 이런 종목들은 무게중심에 있는 거죠. 그죠?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돼서 예를 보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이 꼬다리를 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인 테크닉스. 하단 밑으로 조정받을 때 240 위에 있고 하이캔들 있죠.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약한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펙스. 얘는 그냥 뭐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외바닥이라고도 뭐하는데 어쨌든 240선 위에 있고 오늘 장대죠. 뭐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쫓아가지만 마십시오. 위로 올라갈 때. 그럼 세경 하이테크. 얘는 조금 제일 약한 고리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요 strong is beautiful 이에요. 강한 것이 아름다워요. 물론 얘도 세경 테크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들 종목군단들은 무게중심이 있는 종목군이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자율주행. 그럼 애플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토파일럿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얘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역시 얘는 미래를 바라보는 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연결된 종목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이비전. 그죠? 얘는 아직 요번 달은 은봉이죠. 요번 달 조정인데 얘는 기특한 게 뭐냐면 이미 이렇게 롱으로 크게 올라갔잖아요. 얘가 종말 때 여기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가더라도 롱담이 쉬우니까 여기 장 때문에 내려오면 이건 매수가 있습니다. 특히 밑에 이게 외국인 종목은 기적으로 이게 외국인 종목은 여기 주로 120선 많이 뜹니다. 얘가 내려와도.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게 MC넥스. 얘는 좀 많이 위에 내려와 있죠. 얘도 내려가도 기특한 건 뭐냐면 그래도 얘가 이만큼 적산 올라갔던 걸 아직까지 깨진 않고 있다는 거죠. 얘는 올라가도 여기서 두 마리 갈 겁니다. 이렇게 쌍바닥 올라가니까. 어쨌든 얘도 MC넥스도 자율주행에 연결되는 거구나. 아직 시장이 약하니까 같이 올라가도 강하진 않죠. 내려오겠죠. 내려와도 여기에 연결된 거구나. 한번 들었던 거하고 안 들었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파인 디지털. 자, 이들 이거 만원짜리 아닌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꼬랑지를 했다 밀려서 올라갔다 얘가 부유험이면 올라가면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부유험일 때는 자꾸만 들으죠. 내려올 때는 오케이입니다. 만원짜리 아니긴 하지만 뭐 거량이 빵빵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인포뱅크
이게 여기에 줄거리를 같이 대고 있는 종목군이니까 같은 패턴에서 이들 종목군단들을 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 진입 명령. 그럼 이거 이게 사실 지루하게 이어질까 싶습니다. 아까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 반군들, 그러니까 친러 이 반군들이 자칭 그 도네츠크하고 그 다음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세운다는 이걸 푸틴이 인정해줬다. 독립을 인정한다. 하고 러시아 평화 유지군 진입을 명령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 재료가 있을 때 일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저 비료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종목. 그럴 때 올라갈 때 추측하지 마시고 저렇게. 얘도 보면 모양을 보면 사실은 패턴상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양 보니까 좋죠. 높아지죠. 245이었죠. 좋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또 뭐가 헤비 무드로 확 빠지신다. 대신 내려갈 때는 보셔야 되겠고 해제 영역에서 조금씩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성 에너지가 강합니다. 얘 말고도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위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효성 OMB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연줄을 타고 또 이런 종목군들이 좌측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단들 중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때 저가권 때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실적이 뒤따르는 종목군들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뭔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 보셨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항상 말씀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그토록 지수가 중요하다,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니까 지금 물론 제가 몇몇 올라간 종목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에서 빠진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실적 좋은 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상처의 자전거. 그렇죠? 이제 3월달에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도 코앞이네 그러고 보니까요. 얘들 계절적인 테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 자전거나 뭐나 이런 걸 갖고 더군다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후에 야외로 나가기를 좋아하고 데이트족도 야외로 많이 가잖아요. 23번이죠. 이거 인서트 패턴이네요. 저 사이에 베이스톤이 지나가네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역시 무게중심이 들어올까 생겨 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 나오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나가면 곧바로 또 패드의 문제가 중심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은 실적 호전주 아니겠습니까? 역대 최대 실적 얘기 나왔죠. 고점 대비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밑에 하단에서 야곰 올라가고 있고요. 상해 그 운임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역시 무기중심에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실적 개선과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이다 뭐다 해서 주목 갖고 있는 종목이 대한제가 같은 종목권도 밑에서 올라가고 있죠. 240선 위로 올라가고 있죠. 모양이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오늘 조정 받았지만 IS 동서. 얘들은 원래는 이 건설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펫배터리 쪽에 신규 이런 쪽에 진출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들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 뭐 심태 뭐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가격이 조금 좀 낮은 종목인데 저희가 원래 만 원짜리 안에는 잘 아는데 왜냐면 만 원짜리는 여민 쫓아서 잡기도 힘들고 매도 때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에서 저희가 계속 예비 관심으로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A차례 했습니다. 역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뭐 다른 것보다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계속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이 봐야겠죠. 하이트 진로라든지. 아, 그죠? 모양 괜찮죠. 이거 내려올 때마다 매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온 거. CJ, 뭐, 시푸드.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그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그 테마성 종목이 최근에 CJ 종목군 쪽에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J 연결된 이런 종목군들, CJ 프레시웨이 이런 것들, 외식 산업이 증가하면서 좀 약간 조정받고 있죠. 뭐 이런 것들, CJ 프레시웨이 이런 것들은 저가권 매수가 충분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그 외에도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조정 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종목은 아예 하나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호텔신라 하나투도 있고요. 근데 여기 제약주도 일부 있고요. 여기 호성오염비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실적주들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죠. 아까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좀 들어가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군도 쭉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내가 때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주가가 내가 때 보통 이제 많이 빠졌다 그럴 때 과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다 이격이라고 증권용어를 표시합니다. 이걸 매매 뒷 이 공식으로 한다면 이게 뭐냐면 5파동입니다. 얘가 1, 2, 3, 4, 5. 얘 5파동 중입니다. 1, 2, 3, 4, 5. 이거 쫓아서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어제도 제가 그 공개할 때 쫓아서 매도 때문에 올라갈 때 때려줘. 어제 맨 끝에 플러스로 돌았잖아요. 올라갈 때 매도 맞는데, 올라가도 가짜니까. 3분의 1, 3분의 1. 비탄력주.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이 발의 방향이 빨강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앞에 오다 낮으면 걔들이 올라갈 때 줄이 된다. 왜냐면 비탈을 주니까요. 특히 241번. 내가 가꾼 종목이 240 아래 있고, 두 번째, 이게 올라가도 이게 외바닥에 있는 종목. 얘가 그나마 쌍바닥인 종목 올라가잖아요. 마무리 뭐니 올라가잖아요. 이게 외바닥에 있는 종목 올라갈 땐 줄여주십시오. 가꾸는 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응? 그잖아요. 굳이 다시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땐 좀 줄여주십시오. 손실이어도. 올라갈 때 줄였다가 다시는 내가 최소한 내려갈 때 물량 늘기도 했으니까 걔네들은 여전히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단, 투매는 아니다. 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이거 투매는 아니다. 이게 투매는 아마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너무 늦었어요. 다음에는 꼭 이렇게 240 아래에서 이렇게 변곡을 줄 때, 어디서 매도를 많이 때리는지 이렇게 변곡을 줄 때 있죠.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막 변곡을 주는 초기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는 이걸 제가 매수입니다라고 할 때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한번 볼게요. 월요일 동안 잠깐 볼게요. 여기요. 얘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요. 얘는 기조가 꺾일 때 나오는 신호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가 매도입니다. 톡겨야 됩니다라고 한 것은 여기입니다.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건 저는 조작이니까. 얘를 30 이상 해왔으니까. 얘가 전공이니까. 이게 전공이잖아. 이게 전공이니까, 여기 중부터 융합니다 해서 여기서 매도를 때리죠. 이때는 우리가, 이게 음봉일 때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발해방이 아래일 때는 항상 무리하지 않아요. 그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절반의 성공이다 그랬죠? 나머지 급락 끝든다, 완만 턴 와야 된다 그랬죠?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또 오파동, 이 오파동 기법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떤 중간에 다리를 놓을 때, 얘가 중간에 조정받아도 마디존입니다. 성장 되게 올라가요 합니다. 하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오파동, 경고사인 보내드렸고요. 특히 여기는 중국보다 나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얘를 읽을 때, 컴퓨터는 좀 더 빅픽처의 그림을 읽거든요. 장 끝났어! 라는 신호가 이 신호입니다. 볼게요. 이 앞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얘는 아무리 주가가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여기 매도 신호를 안 뿌려줍니다. 어떠세요?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조정받아도 매도 빨간, 이게 파란 신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신호가. 근데 컴퓨터는 큰 빅픽처. 야, 이제 여기서 꺾였어. 이거 끝났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재결할 대박 준다고 추천한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죠. 고장날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자꾸만 귀에 간지러운 거. 내가 주식 갖고 있으니까 간다고 하는 얘기만 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귀중한 재산인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중국보다 나쁘다고 할 때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미안한데요. 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왜 미안한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종합 그러면 김수장인데 좀 좋은 얘기, 긍정 얘기 듣고 싶었는데 제가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잘못하면 깡통 참다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지나고 나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료방송의 주력이에요. 사실은요. 유료방송의 주력입니다. 작년에 베스트 파트너. 1월달에도 베스트 파트너. 제가 막 공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면 관리해주면 고맙다고 베스트 파트너가 됩니다. 결국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죠? 폭락하잖아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여기서는 투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여전히 때려야 돼요. 대신 투매면 안 됩니다. 얘가.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얘가 다시 장이 꺾어질 때 얘는 늦게 나온 겁니다. 이 화살표가 사실 추세 화살표가. 볼게요. 제가 딴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얘가 아닌 건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보십시오. 보세요. 얘를 보십시오. 얘를 보면 아까 지금 올해 1월 달에 매도 신호는
이게 여기랑 똑같은 매도 신호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가다 여기서 꺾고 여기서 나올 신호랑 똑같은 구간이잖아요. 얘가 매도가.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여기서 나왔죠. 여긴 재수가 좋았죠. 좀 일찍 나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일찍 나왔어. 화살표가. 요걸 제가 중국보다 나쁘다고 한 것이 여기였던 겁니다. 얘가. 수동으로. 수동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동으로. 이 앞에 보시죠. 아무리 주가 올라가도 조마도도요. 계속 매수의 신호만 나오지. 응? 매도 신호 없잖아요. 매도 신호 없습니다. 얘가 매도 신호가 없어요. 얘는 추세만 가리키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KJC 패밀리가 다 갖고 있어요. 저희 회원들은요. 이분들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저한테 배운 게 240알에서 얘가 음량이면 쪽빠진다는데 이걸 제가 어디서 매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 하고 싶으냐? 소통을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대신 귀중한 돈으로 저는 프로그램을 사서 월 1200만원씩 나갑니다. 에이 수장님 한 달에 버는 금액에 1200만원이 뭐가 됐습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쓰지 않으면 저는 월 1200만원씩 제 돈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억 이상 제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거고 계속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제가 알아냈던 맴기법을 이 프로그램에다 녹아내야 그래야 저도 업그레이드 되고 저희 회원님들도 업그레이드 되죠. 여러분들 공개 강의 들어보셨죠? 제가 무지하게 반복하죠. 유튜브에서도 반복하죠. 왜냐하면 이게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왜 받으면 가짜입니다. 아,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죠? 행동을 못하는 거죠. 행동을. 체화가 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가까다 엉뚱한 멘트를 날릴 때는 답답한 거죠. 우리 제가 뭐라고 안 하죠. 우리 회원들이 뭐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체화가 돼야 된다. 요번에도 볼게요. 요번에 여기 볼게요. 요번에도 여기가 저희가 여기서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랬거든요. 최소한 반은 50% 이상은 50% 매도가 아니에요. 50% 이상은 매도 때리라고 했거든요. 신용은 다 던져야 된다 했거든요. 사실 저희 회원들도 이 방송 듣고 있지만 저희 회원들 내부에서도 50% 이상 캐시를 갖고 있는 여유 있는 분도 계시고요. 50%가 안 되게끔 현금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생명은 저희 회원들의 계좌입니다. 저희 회원들의 계좌는 내가 얼마나 제가 아무리 매도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알고 매매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할 때 이게 이 다른 때는 짧아지는 짧은데 한 5분 10분 하고 그러잖아요. 딴 때 장중할 때는 1시간 이상씩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1시간 내에 끝나게 돼서 다행이네요. 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요. 아셨죠? 내일은 뉴욕 가지고 6시 30분에 저녁에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 중에서 아까도 했지만 요건 그렇게 싼 부분은 아니지만 급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기 1658-4354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좀 더 쌀 때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도 참 어려운 장에서도 패밀리 정말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 화이팅 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요. 이 시장 어차피 오빠 되니까 들어줘야 되니까요. 요 부분을 봐가면서 대신 들어주는데 아직까지 아쉽지만 가짜 구간이니까 올라갔더니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진짜 장 갔을 때 또 우리가 막 지난번처럼 막 여러분 여기는 그냥 매수밖에 없습니다 하던 그런 2020년도 같은 이런 장세 됐을 때 저랑 같이 신나게 해주고요. 지금 이런 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틈새를 노린 종목군들은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